요거트는 요거트는 훌륭한 소스죠. 원천이죠. 뭐의 원천이야? 칼슘의 원천이고 좋은 박테리아의 원천이죠. 근데 그 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냐면 도와주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걸 도와줘? 음식을 소화하는 걸 도와주는 박테리아의 원천이죠. 요거트 먹으면 소화 잘 된다. 그죠? 그것은 또한 건강한 간식이죠. 그치? 너는 알았니? 대리 알았니? 요거트가 심지어 싸운다는 걸 알았니? 나쁜 숨과 그러니까 입냄새죠. 그죠? 안 좋은 입냄새 싸움. 그 요거트 먹으면 입냄새 없어져. 처음 알았네. 네, 뭐에 따르면? 연구자에 따르면. 일본의 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죠? 무설탕 요거트가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 제거하는 걸 도와주죠. 뭘 제거하는 거? 입냄새를 제거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무설탕으로 보면. 요거트는 줄이는데 뭘 줄여줘? 양을 줄여주죠. 무슨 양? 불쾌한 가스의 양을 줄여주죠. 근데 어떤 가스냐면 불려지는 가스죠. 분사, 과거 분사지? 황화수. 네, 무슨 수소? 황화수. 황화수라고 불려지는 불쾌한 가스의 냄새, 양을 줄여주죠. 근데 그 황화수가 뭘 책임을 지냐면, 뭐의 책임을 줘? 나쁜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수에 불리는 불쾌한 가스의 양을 줄여준 거죠. 연구자들이 또 알았죠. 뭘 알았냐면, eating natural yogurt regularly가 주어야, 이게 주로 이 동사야. 먹는데 뭘 먹는 것? 천연의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regularly,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도와주는데 뭐랑 도와줘? 싸우는 걸 도와주죠. 뭘 싸워? 충치와 싸우는 걸 도와주죠. 그리고 거미, 그 이빨 위에 있는 거 뭐라니? 그, 잇몸 질병을, 와 싸우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 요거트 정기적으로 먹으면 이빨을 안 썩고, 네, 잇몸도 건강하다.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한 패러그래프 나눠서 할게. 연구는 행하여졌죠. 근데 뭘로 행하여졌어? 단지 24명의 volunteers. 자원봉사, 자원자에 행하여졌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매우 promising. promising? 가망이 있어. 가망, 유망한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입냄새가 있는 사람들에게. 2주 동안 participants 참여자들은 피했는데 뭘 피했어? 요거트를 먹는 걸 피했죠. 그리고 나서 6주 동안 같은 참여자들이 먹었는데 90g의 요거트, 그러니까 무설탕 요거트를 하루에 두 번 먹은 거죠. 박테리아 샘플 뭐로부터 해? 혀로부터. 뭐해? 참여자의 혀로부터의 박테리아 샘플이 분석되어졌죠. 맞아? 각각의 테스트 기간 동안에 분석되어졌죠. 결과가 보여주기를, 뭘 보여주냐면 요거트가 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 뭐보다? 민트보다. 민트가 뭐죠? 향료. 뭐죠? 민트를 뭐라 하지? 민트 박하. 박하보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뭐보다? 숨을 깨끗하게 하는 걸 보니 구강청결제? 구강청정제. 구강청정제보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중요한 게 when it comes to인데요. when it comes to가 이게 ing 전치사라서 ing 나왔고요. 이게 about이야.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너의 입의 냄새, 그 입을 어떻게 만드는, 유지하는데, 상쾌하게 냄새가 나게 하는데,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 구강청결제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죠. 맞아? 그래서 기억해라. 뭘 기억해? 대리아 기억하는 거지? 만약 뭐 한다면? 만약 네가 친구를 킵하기 원한다면, 그 친구 잘 사기 원한다면, 아주 그렇다면 뭐해라? 무설탕 요거트를 매일 먹어라. 아니면 친구들이 널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치? 재밌네요.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법적인 거 다시 보면 헬프는 목적 다음에 동사형 나올 수 있고 투병사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 캔나를 파인지 못 맞지 않을 수 없던 문법식을 했던 거고요. 제목 한번 볼까요? 네,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을 볼까? 네, 무설탕 요구르트 먹으면 입냄새 좋아질 거라, 입냄새 없어질 거라는 얘기지. 이제 답은 5번. 무설탕 요구르트 새로운, 네, 구강청정제. 이런 얘기죠. 다음에 2번. 무가당이고 무설탕이 아니라 무가당 요구르트에 대한 내용이 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가공하지 않으면 지독한 냄새가 난다. 가 없고요. 이런 얘기가 없고. 다른 문제는 또 DK가 뭐니? DK.
썩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 last로 연결해야 되고요. period 하면 기간이죠. 그래서 term으로 연결해야 되고요. analyze 하면 분석하자거든. 뭐라 해야 돼? examine으로 가야 되겠지.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뭐라 한다고? 동사원형. help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동사원형. can I help 다음에 뭐? ing 이렇게 나오겠죠. can I help ing 못 맞아 할 수 없다죠. 4번 1번 그는 도왔는데 뭘 도왔어? 많은 돈을 내 가난 아이들 위해서 모금하는 걸 도왔죠. 밑에 2번 그는 노력하죠. 뭘 이렇게 도우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걸 도우려고 노력하죠. 3번 그녀는 내 재밌는 모습에 웃지 않을 수 없었죠. 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네?